간다. 오. 오랜만에 쇼호스트 친구들이랑 만나서 2대2로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습니다. 강현준 씨. 아, 같이 방송하시는 그 분들이구나. 겁니란 씨입니다. 어, 그분들이 있네. 오. 2대2로 밥내기 좀 해보자. 2대2로부터? 밥내기! 일단 뭐 하나 걸고 해야 잘 될 것 같아. 알았어, 좋았어, 알았어. 좋았어. 오케이, 이거? 어. 내가 먼저 열심히 하고. 할 거야, 아주. 오케이.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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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잘 넘겼어, 하이핀. 오! 웬일이야! 오. 어머, 어머, 이야! 와. 오, 역시 밥이 걸리니까, 역시. 제 승부욕 있어. 얘 승부욕 있는 애야. 얘 저 어금니 꽉 물었다니까 지금. 처음 쳐봤다는데 잘하더라고요. 네. 오, 어머, 왜 이렇게 잘해? 네, 이하연 선배님이 네. 승부욕 있어, 지금. 어, 지금 4대1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거 하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아, 배고프지? 배고파. 피해 전투. 지금 피해 전투 마지막 판이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먹자.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안 맛있겠다. 뭐 빨리 먹자. 그렇지. 빨리 먹자. 이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한 칭찬받아 마땅한 음식들. 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날은 날씨가 진짜 맞아 갱년기가 없어질 것 같은 날씨였어요. 야, 여친들이랑 그래. 저런 걸 먹으면 너무 행복하죠. 맛있네. 요즘엔 조금만 떼어도 맛있어. 허기져요. 맞아. 운동을 하고 밥을 먹어. 필수가 없어. 힘들다, 힘들어. 50대 중반 아직? 아니, 중반이 아니야. 초반이지. 이제는 뭐. 우리 둘이잖아요, 그치? 나, 너 죽을래? 왜? 하나다. 아. 그럼 더 잘 됐네, 더 잘 됐네. 언니, 마누라. 마누라는 40대네. 마누라는 딱 50이고. 생일 지났으니까. 아, 생일 지났어, 언니? 아. 그래도 요즘은 참 젊은 거야, 언니. 옛날에 우리가 50을 생각하면 진짜 할머니. 엄마 시대 언니는 50의 피부가 아니잖아요. 맞아, 피부가 진짜 좋으세요. 그때는 정말 할머니였어. 35만 돼도 그거 1988에 나오는 그 머리였잖아. 평상에 앉아서 콩나물 다듬는데 이거 뽀글뽀글 머리 그거였다니까. 할머니 봐봐. 네, 네, 네. 이제는 안 그러지. 지금 언니들은 너무 젊지. 아무리 근데 보이는 건 그래도 막 속을 다 사각. 진짜? 어, 이런데 관절 막 그런 게 막 느껴져? 아침에 일어나서 막 주먹 안 쥐어지고. 부어서? 아니. 이게 다 아직 안 풀어져서 안 돼. 그러니까 약간 관절염 같은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게 오는 거지. 그렇지, 그런 게 오는 거지. 나 그래서 그 검사도 한 번 받았거든. 근데 아니래 그냥 갱년기. 나도 언니 요즘에 공감해요. 느끼는 거야. 어? 뭐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뭐 몸의 체형이 변한다. 체지방도 붙잖아요, 나이 들면. 나 뒤통수 화끈거려. 뒤통수가 바뀐 거. 여기가 갑자기 몸은 안 더워. 근데 갑자기 여기가 열이. 내가 이렇게 대보면 여기가 정말로 뜨끈뜨끈해요. 여기만. 그래요? 갱년기 증상들. 진짜로 손을 되게 뜨끈뜨끈해요, 진짜로. 느낌이 아니야. 느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아직도 그 중이야? 10년? 10년? 아, 진짜? 갱년기 10년가. 언니 몇 살부터 그랬어? 40. 빨리 와서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지내보니까 내가 50이 되면 이미 체력이 떨어지잖아. 맞아. 그때 이제 뭐 이것도 후 가끈거리고 막 이것도 생기고 막 땀하고 너무 힘들었을 오니까. 텐데 아직은 그래도 50보다 마음은 팔팔하잖아. 팔팔할 때 이게 오니까 그 에너지가 좀 덜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딱 마흔 됐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딱 마흔에 느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몸은
엄청 힘든 건 모르겠는데 생리전 증후군이 너무 세졌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되면 막 감정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진짜 갱년기 오면은 폐경 오면은 이제 이게 꼭지가 돌겠구나. 그러니까 이 업다운이 막 마음 속에서 막 부끄덩이가 막 올라오니까. 사춘기를 이긴다잖아. 요즘에 출산이가 늦으니까 옛날 같으면 엄마가 50이면 애들이 20살이 다 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춘기잖아. 애들은 중학생인데 이게 갱년기인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데 그랬어. 갱년기가 이긴다는 거야. 사춘기 애들을. 이 시점에서 먹어야겠다 진짜 내가. 진짜 엄마는 나가고 애는 울고 이대. 뭐야? 내가 갱년기 때문에 이거를 먹기 시작했거든. 이거 유산균도 들어있고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돼서 먹는 건데. 아 진짜? 관심 있으면 하나씩 들어보세요. 있어. 들어보셔. 갱년기 유산균 YT1이라는 영양제인데요. 그거 먹어서 갱년기 증상도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게 유산균이 들어있으니까 장 건강에도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잘 먹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네.